아니 어디 가격 착하고 예쁜 세컨하우스 자리 없나? 그렇다면 이번 영상 잘 보세요. 여기는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. 아니 완전 깊은 데 아니야 하시겠지만 실제로 서울 접근성은 지난번 횡성읍보다 더 편합니다. 그건 잠시 뒤 교통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요. 자 일단 향부터 볼까요? 아이고 저런 이를 어째. 시작부터 북향입니다. 게다가 경사도도 좀 되죠. 아니 가뜩이나 추운 동네 산속에 폭파 묻힌 경사지에 향까지 북향. 이건 누가 봐도 명확한 단점이겠지만 그걸 뛰어넘는 확실한 장점도 존재합니다. 차로 돌아보면서 같이 확인해 보시죠. 이 마을 개인적인 총평 장사 단사. 단점 두 개는 아까 살펴본 향과 경사도고요. 그럼 장점은 뭘까요? 분위기 좋죠. 이것이 바로 이 마을의 첫 번째 장점. 잘 정돈된 단지 내부 되겠습니다. 마을 이름이 글쎄 조경마을. 그만큼 조경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뜻이겠죠. 근데 실제로 봐도 어때요? 강원도 횡성 전원주택단지 하면 어디 저 깊은 산 밑에 뭔가 짓다가만 좀 으스스하고 허름한 마을 같은 걸 떠올리기 쉬운데요. 아니올시다. 일단 깔끔하게 싹 포장된 도로부터 해서요. 최근에 입주한 예쁜 집들도 보기 좋게 자리 잡았고요. 알록달록 벽화에 정원석 같은 마을 기초도 참 멋스러웠습니다. 이렇게 깔끔하게 세팅해뒀으니 당연히 인기가 좀 있었겠죠. 요 위로 또 옆으로 계속 확장 공사를 하는 모양이던데요. 그건 조금 이따 걸어서 확인시켜드리죠. 아니 잠깐만 갑자기 여긴 어디? 둔내면 상업지역입니다. 아까 그 마을에서 딱 5분 1km 안쪽에 위치해 있는데요. 보세요 별거 별거 다 있죠. 마침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차 한쪽에 대고 감자전 하나 촥 때리고 싶은 충동이 아 농담 아니고요 진짜 이쪽에 맛집들도 많거든요. 이것이 바로 이 마을의 두 번째 장점. 가깝고도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 되겠습니다. 아니 보통 일반적인 전원마을 앞에는 이런 게 거의 없거든요. 맨날 썰렁하니 편의점이라도 하나 들어와 있으면 다행이죠. 근데 여긴 아 대체 이런 게 왜 쫙 들어와 있을까? 이게 다 접대 말씀드린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뛰어난 교통 덕분이죠. 자 내려서 같이 확인해 보드래요. KTX 둔내역 앞인데요. 역사가 상당히 깔끔하고 예쁩니다. 아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네, 출입문도 상당히 고급지고요. 이 둔내역 바로 앞에는 이렇게 귀여운 토마토 공원? 광장? 아무튼 저쪽에 농협 있고요. 저쪽에 농협 하나로마트가 보입니다. 우리 마을은 저 아파트 뒤에 저쪽에 지금 조그맣게 보이고 있습니다. 아니 이건 뭐 KTX역에서 그냥 대놓고 마을이 보인다니요. 이 정도면 세컨하우스 자리 나쁘지 않죠? 그럼 도로교통은 어떤가 살펴볼까요? 대박! 마을 바로 앞에 영동고속도로 둔내IC가 보이네요. 차로 8분 3.6km 또 그 옆엔 양평으로 바로 이어지는 6번 국도까지. 아 그쪽에선 악명 높은 정체 구간일진 몰라도 여기선 와우 완전 상쾌한 드라이브 코스. 이래서 제가 이 둔내 교통 차라리 횡성보다 낫다 안 합니까? 지금 이쪽으로는 경사가 높아서요 그냥 걸어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저 위쪽까지 이어져 있네요. 이 위로도 계속 필지를 쌓아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마을의 가장 높은 곳인데요 해발 580m 북동 방면입니다. 이야 전경이 아주 시원하게 내려다보이네요. 역시 강원도의 힘! 온천지 사방이 다 불끈불끈 산입니다. 마침 전날 비도 오고 해서요. 무척 습하고 더웠습니다만 공기는 아주 상쾌하더군요. 아 진짜 여기 공기 그냥 페트병에 담아서 팔면 안 될까요? 마치 폐 속에다 박하향을 그대로 주입시키는 느낌. 아 잠깐만 근데 겨울엔 아이고야 상상만 해도 어휴. 둔내 종합체육센터 앞인데요 한적합니다. 저쪽에 한 분 저기 걷고 계시네요. 암만 면소재지다 터미널이다 전통시장이 있다 그런 상업지역이라고는 해도 지방은 지방이죠. 살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여기서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. 먼저 응급의료시설 보세요. 주변에 전혀 없죠. 영입니다 영. 가장 가까운 곳이 지난번 횡성대성병원. 아까 그 6번 국도 타고요 34분 28km 나가야 겨우 만나죠. 또 당연히 대형마트 배송 모두 기대할 수 없고요 큰 시장이라고 해야
그저 재미삼아 들리는 둔내 5일장 정도밖엔. 이 마을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이 벽입니다. 벽. 마치 조경석을 일부러 이렇게 조경을 한 것처럼 예쁘게 쌓아놓은 게 특징이죠. 혹시 스키, 보드, 골프 좋아하시나요? 웰리 힐리 파크, 웰팍이라고 뭐 유명하니까 당연히 아시겠죠. 이 마을에서 불과 차로 14분, 6km 떨어져 있습니다. 이렇게 취미가 비슷한 분들끼리 모여서 이 마을에 세컨하우스를 잡는다면 그건 그것대로 나쁘지 않겠죠. 아, 왜 스키장 바로 밑에 놔두고 여길 잡냐? 늘 말씀드리지만 주택은 관광지와 너무 가까워도 좋을 게 없거든요. 아, 말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. 지방 단독 전원주택 고를 때 주의점. 가격 싸다고요. 주요 교통망에서 너무 깊이 들어가진 마세요. 적응 안 되면 오가기도 힘들 뿐더러 허세! 그리고 나중에 팔려고 내놔도 참 거래가 어려운 게 바로 이 안쪽 저 깊은 동네들이니까요. 이렇게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조경 전원마을의 네 가지 장점과 네 가지 단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그 외 영상에서 언급하지 않은 교육, 소음 등 세부 측정 결과는 이렇고요. 또 이건 제가 답사 기준으로 삼는 지표들 캡처하셔서 개별 답사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세부사항은 또 하나 추가됐죠. 이제 14가지 지표입니다. 토마토가 유명한가 봐요. 아 뜨거 씨. 횡성 둔내편 재밌게 잘 보셨나요? 제가 생각하는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. 또한 안타까운 단점은 이렇습니다. 이 마을은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요. 또 아쉽지만 이런 분들께는 비추천드립니다. 최근에 제가 멤버십을 오픈했습니다.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정말 다양한 혜택에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. 또 저와 친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. 아,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최근 책을 거의 집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. 9월 13일 출간 예정이니까요. 어떻게 좀... 네.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언제나 여러분들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. 주거독립 만세!